2020년 대망의 기대작. 개봉하는 첫날 두근두근 하며 영화관을 갔습니다.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 명품 배우들. 연기에는 다들 일가견 있는 배우들이라서 그런지 연기는 볼만했습니다. 과거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라 대략적인 사전 지식을 알아보고 나서 보았으나 실제 영화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갸우뚱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박 대통령 역할을 맡은 이성민의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하면서 이성민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대사를 들을 때 점점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연기의 백미는 이병헌이 이성민 집에 가서 벽을 사이에 두고 도청하는 장면을 뽑겠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어서 딱히 특별한 감상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굳이 보러 갈 필요는 없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맞는 것인지 영화는 흥행에 그리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소속의 김규평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다. 시간은 다시 앞으로 거슬러 간다. 배경은 미국.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박용각. 이곳에서 그는 한국 정권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해 청문회에 나가면서 세간의 소란을 일으킨다. 결국 박용각을 막기 위해 중앙정보부가 움직인다. 중앙정보부장 김규평과 경호실장 곽상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대통령 암살 계획을 둘러싼 중앙정보 세력의 어두운 뒷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